최근 황당한 주장이 등장해 대한민국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해군이 자칫하면 중국이나 북한의 대한미사일 한 발에 괴멸될 수 있다는 주장인데요. 이 주장의 발단은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은 무용론 전쟁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온갖 무기 체계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극단적으로 평가되는 무기 체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사일과 군함입니다. 매번 새로운 전황이 올라올 때마다 막장의 끝을 보여주는 러시아군이지만 유감스럽게도 미사일 폭격은 나름의 전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무차별적인 미사일 폭격으로 인한 민간시설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일례로 최근 젤렌스키 대통령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인프라 50%가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격에 의해 파괴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는 당장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있음에도 전후 사회시설 복구에 상당한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만약 전쟁이 우크라이나의 승리로 끝나더라도 인프라 부족으로 사회구조가 혼란스러운 틈을 타 러시아의 심리전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즉 우크라이나가 외부의 공격이 아닌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게 할 속셈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상당히 설득력 있는 주장인데요. 이번 전쟁을 백년대기의 전략으로 본다면 진정한 승자는 러시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때까지 러시아가 붕괴하지 않고 우크라이나가 서방 세계에서 완전히 척을 지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붙긴 하는데요. 하지만 지금 러시아의 무차별 미사일 폭격은 분명 위협적인 사실입니다. 반면 러시아 군이 자랑하던 흑해 함대의 강력한 군함들은 속된 말로 팬티 속까지 탈탈 털렸습니다. 특히 러시아 흑해함대 기함이던 모스크바함이 고장 넵툰 지대함 미사일 두 발에 격침당하면서 러시아 해군의 위상은 정말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아무리 배수량이 크고 강력한 군함이라도 대한미사일 공격에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맞습니다. 확실히 군함은 미사일 공격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무리에 떠있다는 특성상 미사일 한 발만 잘못 맞아도 침몰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인데요. 더구나 모스크바함이 적미사일을 요격시키는 방공순양함이라는 것만 보면 군함 무용론이 불거지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명백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애초에 모스크바함이 어이없게 침몰한 건 내부에 제대로 된 기만체계가 탑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그나마 남은 방어체계는 러시아 수뇌부의 부정부패로 팔아먹을 수 있는 건 모두 팔아먹어 이미 제성능을 발휘하지 못했는데요. 사실 현대에 제대로 된 군함들은 처음부터 대한미사일을 맞짱겠다는 각오로 전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전투함이 대한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새롭게 개발하는 무기체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전함은 급격한 몰락을 맞이했습니다. 항공모함이 등장하고 로켓, 미사일 기술이 발전하면서 더 이상 강력하고 커다란 대구경 함포가 불필요해진 건데요. 오죽하면 현대구축함 등의 대구경 함포를 탑재하는 건 과거의 기술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실제적인 쓸모보다는 예전부터 사용해왔으니까 탑재한다는 것입니다. 좀 과격한 주장이긴 하지만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기술의 발달로 대구경 함포의 한계가 너무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단적인 예가 러시아의 상징이었던 기함 모스크바의 침몰 사건입니다. 만재배수량 11,490톤의 모스크바함은 1982년 취역한 이래 무수한 개량을 거치면서 러시아를 대표하는 기함으로 활약해왔는데요. 이 모스크바함에서 가장 특별한 무기가 바로 AK-130 130mm 2연장 함포입니다. AK-130은 역사상 마지막으로 개발된 2연장 함포로 유명한데요. 특히 2연장에서 쏟아내는 분당 90발의 포탄은 상당히 위력적입니다. 게다가 이 포는 90톤에 달하는 육중한 무게로도 양각이 80도 이상이라 제한적인 대공포격까지 가능합니다. 단순히 화력적인 측면에서는 명실상부 세계 최강의 함포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습니다. 하지만 AK-130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유효사거리가 최대 30km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수평선에서부터 적을 탐색하는 현대전에서 이 정도 사거리는 거의 근접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현대해전에서 대구경 함포를 사용하는 일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대구경 함포의 자리를 대신한 미사일의 사거리는 함포와 비교할 수준이 아닌데요. 일례로 모스크바함을 겪지만 우크라이나군의 넵툰 대함미사일의 사거리는 280km에 달합니다. 이는 모스크바함의 함포에 비해 무려 9배나 긴 건데요. 이 때문에 대함미사일은 함선을 위협하는 가장 치명적인 공격무기로 평가받습니다. 더군다나 대함미사일에는 대부분 시스키밍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시스키밍은 해수면 기준 50m에서 최대 2m 이하로 낮게 비행하는 기술인데요. 레이더 탐지파는 기본적으로 직진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수평선 아래에 있는 물체를 탐지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시스키밍 미사일은 수면에 가까이 비행하면서 최대한 오랜 시간 수평선 아래에 머물게 됩니다. 다시 말해 레이더상으로는 아무것도 없던 수평선에서 갑자기 미사일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실제로 시스키밍 대함미사일의 탐지시간은 미사일 속도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짧으면 25초, 길어도 180초가 넘지 않습니다. 즉, 이 짧은 시간 안에 대함미사일을 격추시켜야 하는 건데요. 이 덕에 시스키밍 기술이 적용된 대함미사일은 높은 고도에서 날아오는 대함미사일보다 격추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모스크바함이 러시아의 기함이라 하더라도 레이더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면 이런 넵툰 미사일을 격추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게 당연한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대한민국의 해상 전력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모스크바함과 대한민국의 함정이 다를 게 있냐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러다 중국이나 북한의 대한미사일 한 발에 우리 해상전력이 봉쇄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주장까지 제기되었는데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미 우리 군의 해상전력은 대함미사일에 대한 완벽한 대비책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대함유도탄 기만체계입니다. 대표적인 경우만 살펴보자면 우선 세종대왕급 구축함에는 프랑스와의 기술협력을 통해 국내에서 생산한 K-DAC의 마크2 체프플레어 발사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함미사일뿐만이 아니라 현대 유도미사일은 전면부에 장착된 능동레이더에서 전파를 뿌리고 되돌아오는 반사파의 방향과 시간을 이용해 목표물의 거리와 위치를 판단하는데요. K-DAC의 마크2 같은 대함유도탄 기만체계는 이를 속이기 위해 대함유도탄이 포착되면 자동으로 체프를 발사합니다. 유도미사일의 레이더를 역용해서 공중에 전파가 잘 반사되는 물질을 살포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유도미사일은 더 큰 전파를 반사하는 체프구름을 향해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애초에 공격받을 틈을 주지 않는 건데요. 플레어 또한 비슷한 원리입니다. 보통 적외선 추적 방식의 유도미사일은 주변에서 가장 가까운 물체를 쫓아가는데요. 플레어는 마그네슘과 나트륨 등이 혼합된 화학물질을 공중에 살포해서 고온을 방출합니다. 일반적으로 현대의 대함미사일은 대부분 레이더 유도와 적외선 유도를 모두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수한 성능의 대함유도탄 기만체계는 체프와 플레어를 동시에 발사하는데요. 그 대표격이 바로 K-DA Mark2입니다. K-DA Mark2는 위협정보 탐색 단계부터 발사 단계까지 전부 자동으로 운영됩니다. 이 덕에 만약 레이더에서 대함미사일을 놓치더라도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거리용으로 7개의 슈트 케이스, 원거리용으로 9개 로켓을 구분해서 발사하기 때문에 대한미사일의 거리에 관계없이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한편 대한민국의 최신의 이지스 구축함인 정조대왕함에는 독일과의 기술협력을 통해 국내 생산한 마스가 탑재됐습니다. 마스의 가장 큰 특징은 빠른 속도입니다. 마스는 2.5초 이내에 중량 295kg의 소형화된 발사체계로 적의 미사일에 대응이 가능합니다. 특히 높이, 방위, 거리, 발사탄수, 발사간격을 매우 유연하게 운용이 가능하고 체프플레어를 자함과 거의 유사한 형태로 살포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건 전 세계에서 마스가 유일한데요. 장점은 또 있습니다. 최신의 기만체계인 K-DAC의 마크2와 같은 첨단 장비는 근거리와 원거리에 따라 슈트케이스와 로켓을 따로 발사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는 탄종에 따라 발사거리, 고도, 반응시간, 지속시간, 레이더 반사 면적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스에 탑재된 다영역 연막탄 32발로 다양한 사거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런 탁월한 확장성과 편리함 덕분에
마스는 전 세계 대함유도탄 기만체계 경쟁에서 독보적인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한국이 개발하는 대함기만체계는 마스나 K-DAGM Mark2보다 더 진보된 기능이 탑재됐습니다. 바로 밀리미터 웨이브 레이더 탐색 기능을 보유한 대함미사일에 대응이 가능합니다. 밀리미터 웨이브 레이더는 쉽게 말해 더욱 선명한 화질의 레이더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2010년 이후에 개발된 중국, 러시아, 북한 등의 신형 대함미사일에 이 밀리미터 웨이브 레이더 탐색기가 탑재된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것입니다. 밀리미터 웨이브 레이더 탐색기가 탑재되면 기만체계를 구별하는 능력이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쉽게 말해 대한민국이 보유한 구형 대함미사일 대응체계가 허울만 좋은 반쪽짜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군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하지만 다행히 한국과 프랑스가 기술 협약을 통해 최신의 국산 기만 체계를 개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KROBC-NG입니다. 이 대유도탄 기만 체계는 밀리미터 웨이브 레이더뿐만 아니라 고도로 발달한 유도 미사일에만 적용되는 체프 인식 기능, 적외선 영상 탐지 기능에 대한 기만도 가능한데요. 이로 인해 현존하는 거의 모든 대함 미사일에 대한 기만이 가능합니다. 이 차세대 기만체계는 프랑스와의 기술협약을 통해 생산되었지만 발사 제어 시스템 같은 핵심 기술이 국산화에 모두 성공해서 향후 어떠한 성능 개량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요. 사실 그동안 우리 군의 대함유도탄 기만체계는 수입에 의존하거나 라이선스 생산에 의존해왔습니다. 충분한 개발 의지는 있었지만 아직까지 대한민국이 한 번도 도전해보지 않은 체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기술력이 부족했던 건데요. 하지만 프랑스와의 기술 협력을 통해 차세대 기만체계인 KRBOC-NG를 개발하면서 관련 기술을 충분히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 뜻은 더 이상 외상 기만체계를 쓰면서 갑질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괄목할 만한 건 국산화뿐만 아니라 적의 변화에 최대한 빨리 대응이 가능해 급변하는 상황에도 효과적인데요. 또 이 기술을 더욱 고도화해 다른 무기체계에도 적용할 수 있어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더욱 향상될 수 있게 됐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대한민국의 모든 함선에 우리 독자 기술이 녹아든 대함유도탄 기만체계가 탑재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분한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해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